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제목이 스스로 공부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저희들이 이제 유튜브,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면 이제 유튜브라는 이제 앱이 있죠. 유튜브에 보면 영상이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2020개 정도 동영상에 우리가 올라갔습니다. 한 10년 정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올려가지고 2020개 정도 올라가 있고 구독자가 13,900명, 이제 14,000명,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14,000명이 됩니다. 13,900명이 이제 구독자가 있고 지난 한 달 동안 봤던 사람 이제 조회수가 단십백 천만 십만 90만 분 시간으로 1분 2분 하는 분 90만 분 이상 이제 조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조회 수는 10만 회 이상 이제 저희들 동영상이 조회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번 달에 구독자가 이제 458명이 이제 플러스 늘어난 거죠.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런 게 다 나옵니다. 저희들이 이제 동영상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지고 올린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 유인균이나 유원 플러스균을 사용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죠.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 받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.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걸 이제 되게 좋아하는데.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제가 하는 업무가 좀 이렇게 저희들 회사가 이제 이렇게 업무 파트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. 이제 언론 출판 업무 파트도 있고, 그 다음에 식품 제조 업무 파트도 있고, 유통 전문 판매 업무 파트도 있고, 그 다음에 영상 미디어, 요 또 제작 업무 파트도 저희들이 있습니다. 이제 그 전체를 사실은 제가 다 주관을 하다 보니까,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 스마트폰이 6대입니다. 제 번호가, 요렇게 이제 아까 두 개하고 이렇게 여섯 개가 이제 제 업무 그겁니다. 그러면 이제 요걸 휴대폰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이렇게 업무를 보죠. 그러니까 하는 일이 무지 많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. 이제 그 전체를 제가 다 총괄을 해야 되겠다 보니까.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유인균이나 유인균 발효 이런 거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다 상담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상담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그걸 또 담당 직원들한테 이제 이렇게 배당을 합니다. 이제 어떤 분이 뭘 물어보면 이제 그거 대답은 요 사람이 하면 잘하겠다 싶어서 일로 배당을 하고 이제 그거 물어보면 요거는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물어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배당하는 이제 그 일을 제가 합니다. 왜냐면 그런 판단은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좀 더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질문 이게 반복되고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거의 제 생각으로는 99%는 거의 반복, 중복, 반복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질문이 많습니다. 여러분들은 몰라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만, 저희들은 이제 똑같은 말을 99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, 이제 동영상을 2020개나 만들어 놨습니다. 그것도 전부 공짜로. 다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. 이제 저희들이 이 정도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사실 돈 많이 듭니다. 그리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. 이제 저희들 그 방송 장비, 이제 영상 미디어 이런 방송 장비, 이런 그 마이크 하나가 100만 원이고, 캠코더 하나가 800만 원, 렌즈 하나가 1,500만 원 이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,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다, 만들어 놓은 거죠. 이제 그게 왜냐면,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질문하는 걸 직원들이 다 대답하려고 그러면 인원이 10명이 있어도 안 되고 20명이 있어도 안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걸 끝없이 이제 하다 보니까. 근데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사실은 질문할 게 없어요.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질문 100가지 중에서 99가지가 동영상에 다, 강의가 다 돼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간혹 이제 그런 분들, 내가 알고 싶은 걸 안 해놨더라고요.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. 근데 찾기 싫어. 내가 이제 영상을 한 몇 개 봤는데, 거기에 내가 알고 싶은 게 없더라. 대답해줘. 이렇게 하는데, 저희들이 이제 그걸 마다하고 싫어하고 이런 건 아닌데, 이제 중복되는 일들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당황스럽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여러분들이 수고스럽겠지만 저희들
20개 그 영상을 다 한번 봐보십시오. 그걸 보면 거기에 오만 대만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게 되면 이제 스스로 내가 알아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알고 이러면 얼마나 그 든든하고 좋습니까? 근데 이제 이거 몰라가지고 뭐 전화만 걸어가지고 이제 이거 해야 물어보고 뭐 전 뭐 완전히 어떨 때는 뭐 넘어갑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동영상 뭐 영상 미디어 교육 자료 이런 것도 이제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저렴하게 주는 이유가 그 풀 세트 이제 그걸 이제 구입을 하신 분들은 이제 그 안에 보면 질문할 게 없습니다. 왜냐면 이 질문할 수 있는 예상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부 거의 다 강의를 해놨습니다. 혹시 우리가 예상 못하고 이제 그 예상 못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그거는 뭐 며칠 안으로 업그레이드 동영상이 아예 만들어져 버립니다.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다시 또 띄워버리죠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 질문들이 동영상에 이제 다 돼 있으니까 한 번만 그냥 보시면 거기에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. 어떤 대답이든 다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냥 뭐 전화만 하면 뭐 네가 대답해 주잖아. 저는 이제 물론 대답을 합니다. 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데 뭐 내가 뭐 그 저 잘났다고 뭐 대답을 안 하고 그러겠습니까?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데 정말로 질문 같지 않은 질문 뻔히 거기 있는데도 그걸 물어보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전화 걸어가지고 또 물어보고 또 조금 그럼 저는 그분은 나한테 전화 하루에 두 분밖에 안 했지만 저는 그런 전화를 하루에 거의 뭐 100통 이상씩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하십시오. 2020시간 동영상 만드는 것도 10년 동안 저희들이 거의 대충 돈 계산해도 10억 이상 돈 들어갔습니다. 1년에 억대 이상 돈 들어갑니다. 그래서 그거 전부 공짜로 다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다시 또 그래도 또 혹시나 질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강사 쌤들 다섯 분한테 월급까지 주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 업무도 과중이 됩니다. 과중이 너무 이제 과중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혹 전화를 안 받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또 이제 막 끌어퍼붓고 막 이러는데 이제 경상도 말로 끌어퍼붓는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렇게 하는데 정말 저는 황당하죠. 돈 들이가지고 10억 넘는 돈을 들이가지고 다 공짜로 공부할 수 있는데 그거 절대 안 봐. 니한테 물어볼 거야. 그런데 저는 전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면 그것도 필요 없어. 그 사람들이 왜 내가 전화를 하루에 6번을 걸었는데 왜 5번을 맞는데 6번째는 왜 안 맞는 거야. 나한테 또 그거 끌어퍼붓고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이 하루에 꼭 한두 분 계시죠. 그래 이제 그런 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본의 아닌 게 친절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뭐 저희들이 무슨 이게 뭐 여러분들 종도 아니고 뭐 또 서비스업도 아닙니다. 이거는 저희들은 판매업이지 뭐 너무 이제 많은 걸 요구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. 그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팔지 운전까지 다 가르쳐주고 그러진 않잖아요. 예,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사용법 어떻게 된다는 거는 동영상을 통해서 전부 오픈되어 있습니다. 스스로 공부하면 거기에 해답 99가지가 전부 다 강의가 되어 있습니다. 예, 그렇게 한번 보시고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좀 더 서로가 좋지 않을까. 왜냐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. 여러분도 뭐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저한테 전화를 하겠지만, 이제 저도, 뭐, 이제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, 어떨 때 뭐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데, 막 완전히 그 뭐 전화를 해가지고 막 대답 안 해준다고 막 지랄을 하는 인간들도 있죠.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속도로 120도, 130 막 내려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, 거기다가 막 전화를 해서 뭐 저희 정말 당황스럽습니다. 네, 그래서 몇 번 제가 교통사고 날 뻔 했죠. 뭐 그거 하니까 딱 생각이 납니다.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. 완전히 지금 욕 나오죠. 뭐 숨도 안 쉬고 막 그거를 하는데 자기 남편한테나 그런 짓을 하지 왜 저한테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